선생님, 그러면 이거가 또내 자식한테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 돌아가실 때 같이 들고 들어가서 화장해. 내 그래. 같이 갖고 소에서 올라가라고. 그럼 밑에서는 끝나잖아. 그렇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선생님 혹시 그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봤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신과 함께 2에 마동석 씨가 그 성주시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주단지. 네. 그 단지가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때 단지가 하는 역할이 또 무엇이며, 그리고 단지를 왜 모셔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업단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업단지.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업단지 함부로 모시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함부로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모셔도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분이, 제자에 가야 되는 분이 연세가 너무 드셨어. 여보세요? 만약에. 50이 넘었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 꿈으로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고, 눈으로도 본단 말이지. 귀로도 막 들리고. 근데 막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무당집을 그때부터 그냥 막 돌아다녀, 이제 막.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녀. 근데 제가, 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어, 내가. 신도 가서 오래 앉아있을 자리에 부빈다고.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근데 이 양반이 정말로 신의 공부가 끝나고, 어느 정도가 끝나고, 내가 이제 메스를 들고, 이제 수술을 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최소 10년 공부가 끝나야 돼. 그럼 벌써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야? 황혼을 이제 그쵸. 벌써 환갑이란 말이야.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쵸. 그때부터 이제 명상 올라타고 또 못하고 하려면 힘들어. 그지? 힘들어. 저는 그래요. 매화신년은 일단 나이가 50 넘으면 제자길, 이거 뭐 좋다고 합니까? 내가 그래. 그냥 모시고 본인 건강이나 본인 가정이나 여태까지 가정 너무 시끄러웠잖아. 금전으로 너무 힘들고. 그랬으니 업이나 모시고 그냥, 그냥 빌고만 사세요 하고 내가 많이 이렇게 권해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집안 자체에 단지를 모시고 있었어. 그 윗대에서도.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없어졌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부터 밑에 후손들이 많이 힘든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그래갖고 저는, 이 단지를 또 모셔주면은, 이 단지는 불이 안 타거든요, 감독님. 그래요? 단지 도자기가 어떻게 불이 타? 그쵸, 못 탔죠. 도자기, 불에 구워서 나온 게 어떻게 또 불에 타냐고. 그러면 이 단지가 또내 밑에 자손한테 또 누군가가 모시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겪어온 그 50년 세월, 오진 풍파를 똑같이 안겼겠죠. 그리고 단지만 모시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놓으면 또 큰일 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감 상자라고 해서 대감님 목소리가 그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려. 저는. 네가 가물은 맞지만은 돈으로 불려달라고 그러고 가정을 위해서 불려달라고 해라 하고 그냥 빌고만 가세요. 내가 많이 그래요.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업대감, 영업대감, 몸집대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모셔줘. 그러면 상자로 모셔드리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가 또내 자식한테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 돌아가실 때 같이 들고 들어가서 화장해. 내가 그래. 같이 갖고 소에서 올라가라고. 그럼 밑에서는 끝나잖아. 그렇겠네요.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단지로만 가시겠다. 이런 분들은 단지 모셔줍니다. 정말 단지로만 가야 되는 분들은. 근데 단지 이렇게 함부로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 집안 내에 단지가 있었어야 돼. 내가 매화신녀가 내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기도를 다니다 보면 삼산 돌고 있어. 60 먹은 노인네가, 70 먹은 노인네가. 죽겠는 거지. 그딴 가보면은 막 거의 뭐 팔순 다 돼갖고도 막 항아리 타고 막 그러고 이제 신내림 받겠다고 막 이래. 죽겠는 거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은 인간으로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간으로 살게 냅둬야지. 이분이 업을 모셔야 되는 분이 정확할 때만 이렇게 업을 모셔주는 거고, 그리고
업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허주가 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끼면 되잖아. 그걸 갖다 신의 문을 열어주고 진짜 미친 것 같아. 난 보면은 같은 무당이지만은 맞아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나왔네요. 오늘은 이제 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